중국에서 거의 15년 정도를 살았습니다. 거기에서 또 국제학교를 다니고, 그래서 영어하고 중국어를 한국어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. 저는 아버지랑 소통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. 근데 자연성가에서 수행하고 나서 아버지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, 또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. 저는 역할극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. 역할극으로서 저는 아버지 역할도 하고, 그래서 아버지 마음도 이해하게 되며 더 많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. 저는 학생들한테 자연상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. 학생들은 평소에 부모님과의 소통이 어렵고 학교에서 대인관계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자연성가에 와서 마음 공부를 배우시면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자연성가의 밥이 굉장히 맛있고, 또는 자연성가에 계시는 분들과 아버지한테 이해를 받았을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. 한 달이란 시간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지만 제 인생에서 어떤 큰 전환점이 된것 같습니다. 특히 아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제 안에 어린 상처받은 아이가 제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. 그 중에서 수치를 모르고 제가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되고 열등감을 제가 인지하게 된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아들과의 소통이 잘안 됐었는데 이번에 많이 좋아졌습니다. 전에 아들한테 잘해준다고 했지만 아들은 실상은 너무 힘들어하고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. 제가 그 마음을 이해 못하고 무시하고 했던 거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더잘 지낼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. 여러 프로그램이 다 좋은데 그중에 연단이 저의 잠재의식을 많이 깊이 들어가지고 많은 저의 관념들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. 가족 간의 소통이 안 되거나 가족 관계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자원성가를 찾아주시면 그 해답을 꼭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동안 무기력하게 열등감에 눌려서 집에서 잘 나가지 않고 사회생활 잘 정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.